여러분 시원이 처음 뵙죠? 처음 보시죠? 아니 그때 돌날. 아 맞다. 근데 더 이뻐졌어. 아 진짜. 저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돌잔치 때 있었는데. 아 그때 있었어요? 네, 원래. 네 저도 있었어요. 아 원래 학고들은 잘 기억 못해. 어중이 떠중이들 사이에 학고비제이까지 기억해줄 여유는 없다. 몇 개 패시브가 있어. 못받기. 그 다음에 장장 부시기. 19세기 그 몇 개 패시브 아시죠 여러분들? 아까 막 혼자 하지 말고 뭐 좀 이렇게 하고 할 때 장작 뭐 하고 우와, 할 때 잘한다. 오 전문이래. 이거 너무 약한데요? 아 괜찮아 뭐야? 괜찮아. 원래 저 나무 갖다 올리고 해서 좀 우와 와 잘하네 준석이가. 아직 학고비제이지만 일 안 하는 잘하는 준석이다. 하긴 드림 못 치면 1이라도 잘해야 돼. 아니요 확실히. 딱 보는 거야. 언럭키 섭인지 럭키 섭인지. 섭이도 일은 잘해. 알죠 여러분들. 그치 좀 시원하게 해줘. 시민아 이런 거 멀뚱멀뚱 서있으면 뭐 같아? 1분 동안 이러고 있네. 그럼 뭐가 달라지라고. 나는 지금 보고 있잖아. 나는 지금 보고 있잖아. 아무래도 수빈이가 메이저병에 걸린 것 같다. 근데 시원이가 많이 해본 티가 나네. 아니 안 해봤는데 예. 시원이는 그래도 조금 수빈이랑은 달라서 데드캠프 경험도 있어서 그래도 안 놀고 막 계속 자기가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지. 자기가. 수빈아 너 뭐 호날두야 뭐야 이러고 있으면 왜? 날강도가 따로 없다. 아 부채질할 게 없으면은 저 박스 찢어 위에. 그럼 찢으면 되지 뭐 무슨 뭐 그게 뭐 거기 금땡이라도 발랐어 뭘. 아니 나 그냥 수빈이 노래라도 하나 시키죠. 아이 듣기 싫어. 그놈의 씨부레 또해중. 뭔가 시원이는 딱 눈빛이 뭔가 이런 걸 뭔가 하나 배워서 한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 재미를 느끼는 것 같네? 전 이런 거 근데 원래 좋아해. 아 그랬어? 네. 이 와중에 또 시원이 칭찬이야? 아니 그냥 아유 시원이 나중에 톡방에도 잘하겠네. 응? 시원맘 광우는 시원이가 뭘 해도 칭찬이다. 아니 근데 얘 준석이는 딱 칼질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전 뭐 어디 뭐 마당동에서 뭐 약간 고기 좀 잡았어? 아니 근데 칼질 딱 저거 여러분들 뭐야? 일정해 잘 잘라 아주. 좋아 그래 이제 조금 뭐 속도감들이 좀 붙네. 아 그쵸 무음 좀 하세요. 그 진짜 아니 벨소리를 진짜 저걸로 해놓으셨다니까. 아이고. 무슨 노래야? 어? 무슨 노래야? 그니까 내가 부른 노래. 와, 진짜? 진짜? 우와, 아는 사람 진짜 미? 오직 가수의 엄마는 벨소리부터 다르다. 와, 이거 여기 무짜에 소주 먹어도 되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술맛을 안. 알죠? 진짜 두다, 알죠? 역시 알아요. 아, 진짜 수빈이가 자꾸 나보고, 나보다 잘 먹는 애인데, 너 오늘 내 홈그라운드에서 붙는 거야. 진짜, 여긴 내 홈이야. 보성이는 여주 단골 손님이다.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부어요. 보성이가 일단 바켓에서 이걸 넣으면 돼요? 지금부터 여주식 김장 양념 특급 비밀을 공개한다. 멸치 액젓. 새우젓 좋지. 와, 매실 액기스 좋지. 아, 매실 액기스 좋지. 넣어봐. 넣어봐. 술? 아까 냄비. 소주요. 와, 소주? 그런. 배가른 거. 배가른 거. 진짜 맛있겠다. 생강. 뭐야, 생강? 양파. 양파 가른 거 좋지. 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원래 많이 들어갔어. 이제야 뭔가 딱 색깔이 좋고, 이제. 괜찮네. 아무래도 좀 약간 운영자들이 딱 이거 보고 아주 흐뭇하게 보실 것 같아. 이제 막 갭이 되니까 바뀌었네. 응? 그러고 이제 술먹방 보고 아 역시는 역시. 하마터면
광우한테 또 속을 뻔했다. 어떻게 보면 나도 1등 신랑감이야. 진짜? 어? 와, 따지고 보면은. 아, 그죠? 돈 잘 벌어오면. 어따가 내가 또 되게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이해만 해준다면 형을. 그치. 방송만 이해해준다면. 와, 그럼 형은 집에서 많이 사랑받으시겠어요? 어? 가정사 뻔히 알면서 패드립 치는 준석이. 배추 갖다 입혀. 와. 표정 영혼 없는 거 봐, 시원이요. 내가 이거 또 해야 돼, 이 느낌. 아, 맞지, 너? 김치 싸대기 날아갈까봐 김치 먹여주는 시원이. 야, 뭐. 어? 아, 뭐야, 보성이만 왕따야? 외로운 보성이를 위해 제작진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어? 뭐야 근데 둘이 이렇게 뭐 앉아있고 뭐 시원이는 앞치마하고 있으니까 뭔가 신혼부부 같네. 신혼부부 같아요. 어 진짜. 태국인 남편 보우스엉 씨는 오늘 한국의 김장 문화를 배워본다. 어 형님 저 좋은 게임 하나 생각났는데. 어 뭐. 커플이잖아요. 커플 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는 사람. 아, 어 그것도 어 보성이 아, 안 돼? 처남의 제안으로 한국과 태국의 국가 대결이 시작됐다. 자, 준비하시고요. 어, 이게 웃으면 안 돼. 자, 하나! 아, 앉아 있어야 돼. 어, 아유, 그래, 알았어. 하고. 자, 둘! 여유 있는 처남에 비해 많이 힘들어 보이는 보우스엉 씨. 올라오는 걸로 해, 두 개까지. 자, 좋고요. 자, 셋! 좋아. 뭐야! 힘이 왜 이렇게 넘쳐? 오케이, 자, 넷! 뭐야? 아이, 보성이가 근데 끈질겨요, 여러분들. 뭐야? 네, 좋아. 자, 다섯! 신부를 얻기 위해 젖먹더님까지 짜내는 보우스엄 씨. 오! 자, 여섯! 보성이는 근데 좀 약간 찍혀서 제대로 자세 잡아야 돼. 자세가 불안정하면 안 돼. 자, 그렇지. 좋아. 자, 그리고 자 다음 일곱. 와우. 어, 좋아. 어, 근데 뭐야 준성이 하나도 안 지쳐 보이는데. 보우스엉 씨가 결국 신부를 포기하고 말았다. 벌칙으로 깍두기를 담그는 보우스엉 씨 커플. 아니 근데 뭔가 수빈이 그래도 이렇게 뭐 좀 준석이랑 뭐 첫인상부터 뭐가 그랬는데 아니 그럼 그래도 뭐 그래도 나쁘진 않나 보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좋잖아요 여러분. 어. 수빈 씨는 처남 준석 씨에게 남자의 매력을 느꼈다. 아 수빈이 또 시작이네. 나 코랑 접촉인단 말이야. 아까 나 일부러 계속 기도했던 거 알아요? 아 그래?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보우스엉 씨는 다 같이 김치를 담그는 한국의 문화가 신기하기만 하다. 뭐 수육 뭐 어떻게 다 됐어요? 네? 근데 왜 들어오셨어요? 여주에서 제일 가는 효자 박광우 씨는 그 효심 하나로 무형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다. 너 너무 팍팍 눈다. 이거 이렇게 꺾이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좀 일자로 이게 쫙 반드시 나야 돼. 어, 제가 이렇게 뭉쳐서. 파김치 전문가세요? 아, 이게 다 원래 김치나 다 그런 게 기본이 있는 거야. 옷이 많이 든 것 같네. 우리는 안 해본 게 없어. 응? 진짜 감옥만 한 것 같지? 아! 아니 너 감옥 아니잖아. 그래. 잘해놨네. 그냥 얘 제일 먼저 뻗었네요. 이제 여기가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있을 때 이제 그 여기 고가 두 개야. 네. 우리들이 근데 은근히 좀 잘 어울린다.